안녕하세요. 엄미연입니다.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서를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 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 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. 지난해 10월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관계라는 찌라시가 SNS를 통해 유포됐습니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작가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작가가 소설 쓰는 버릇으로 현실 사람에게 못된 짓 했네. 이번 기회에 모든 분야 가짜뉴스 생산하는 벌레들 철저 조사해 잡아들여 강력 처벌해야 함. 뇌도 가볍고 입도 가볍고 그러나 죄는 무겁다. 선취할 게 따로 있지. 처녀총각 열애설도 아니고 가정 있는 유부남과 앞길 창창한 여배우를 불륜으로 몰아버리다니 두 사람 다 얼마나 피해를 받겠냐.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불륜설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. 경찰은 피의자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.